여러분은 여자를 가장 화나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그 마법의 단어는 아줌마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에타라는 커뮤니티에서 한 남성이 여성에게 아줌마라는 단어를 썼다고. 개못생긴 뱃살 출렁거리는 한나, 왓구빠은 고추 작은 한나마, 네 어미 아줌마 시절에 들어온 몸매로 발정난 네 아비한테 사랑 못 받아서 불쌍했구나, 왜 아줌마 아줌마 거리는 거지, 도태 소추 한나마 라는 식으로 개같이 부들거리는 아줌마를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아줌마는 강력한 단어이죠. 아줌마라는 한마디 때문에 개빡쳐서 온몸 비트며 부들거리는 우리 언니들의 살벌한 욕설에 웃음이 지어지지만, 이렇게 부들거린 여성은 통매음 고소 바로 해버리자. 그래야겠네요. 아줌마라고 말했다고 쪽지로 욕하는 게 고소하고 얼굴 좀 봐야겠어요 라는 레전드 참교육을 당하게 될 예정이 된 여자가 생긴 이유는 아줌마라는 단어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웃긴 건 36살 아줌마의 발언입니다. 여시들 진지하게 36살이면 아줌마 소리 듣는 거 맞아. 나 은행에서 일하는 여자고 나름 젊게 살기 위해 안티에이징에 심혈을 기울이고 옷 입는 스타일이나 화장 같은 것도 진짜 세련되게 하고 다니려고 노력하거든. 근데 고졸 채용형 인턴들이 날 보고 아줌마라고 키득키득 거리면서 웃더라고. 아줌마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남 인턴이었으면 대번에 가서 네 어미 아줌마 시절에 들어온 몸매로 발정난 네 아비한테 사랑 못 받아서 불쌍했구나 라는 욕을 해버리고 점수도 짜게 줬을 건데, 한없이 귀여운 여자들이라서 뭐라 말하지도 못하겠고 흑흑 아줌마 소리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주말 내내 우울한 상태야 흑흑 이라는 개웃긴 글을 보실 수도 있죠. 이 와중에 안티에이징에 심혈을 기울이고 세련되게 하고 다닌다는 저 부분에서 아줌마인 게 들통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20대 중반인 여자들은 안티에이징 화장품에는 관심도 없고 싸구려 화장품만 바르고 다녀도 예쁘거든요. 20살이 봤을 때 36살은 아줌마가 맞는데 이 아줌마를 쉴드치는 댓글도 존나게 웃깁니다. 미쳤냐, 50대면 아줌마 소리 들어도 그러려니 할 건데 36은 이제부터 인생 시작인 나이거든. 존나 예의 없다. 36이 무슨 아줌마야 시발 크크. 요즘 36살은 성숙한 느낌 나서 20살보다 더 멋져 보이는데 무슨 아줌마야 시발. 나 올해 35인데 아줌마 소리 들을 때마다 열받쳐서 못 참겠어. 아줌마라고 말하는 거 존나 얼탱이 없다. 36이 아줌마라고 존나 열받네. 애새끼들 존나 싸가지 없네. 36이면 이제 시작이구만. 36이 아줌마 소리 듣는다고 40살 여자가 웃고 갑니다. 어이가 없네. 우리 언니 39인데 아줌마 소리 안 들어 라는 식으로 피해 쉴드를 치는 그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진짜 개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36이면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이고 아줌마라는 소리를 해도 웃어넘길 나이가 아닙니까? 16살 차이 나는 어린 아이에게 아줌마 소리 들었다고 주말 내내 침울해 있는 저 모습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진짜 어려 보이는 사람은 아줌마 소리 들어도 농담인 거 하니까 웃어넘기는데, 저 아줌마는 자기가 늙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그럴까? 개같이 발작하는 게 웃기기만 하군요. 오늘은 여러분께 FM 여성들과 싸움 붙게 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줌마라는 마법의 단어를 내뱉어보세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가 안티에이징 화장품 구매하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줌마.